언제나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0.3%,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3%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것 볼까요? 자, 뉴시스의 의뢰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 후보가 36%,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57.5%로 조사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연령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40대에서 박 후보가 43.2%, 그리고 오 후보가 43.4%로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에서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보다 앞선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계속 차이가 유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네. 지금의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선거의 프레임 자체가 정권 심판론, 이렇게 지금 판이 짜여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네.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 이 프레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예컨대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인물론이나 정책 대결론으로 가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걸 바꿀 수 있느냐가 저는 최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현재 관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야 이 추세로 계속 가는 걸, 추진할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대안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게 얼마나 먹히느냐가 남은 기간 동안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살짝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 이 정부 여당을 향한 민심이 조금 싸늘해서일까요?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이 선거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을 보면요, 지난달 29일과 지난 30일 후보의 유세 현장 사진인데 혹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유세 때 입는 이 점퍼에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당명이 빠져 있는 부분, 글쎄요, 당명을 넣는 게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뺐다고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런 거겠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당과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지금 싶은데, 네. 박영선 후보 얼마 전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차피 선거라는 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선거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는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 민심의 분노, 그다음에 그 내로남불식의 어떤 도덕성 부재에 대한 정권 심판론적인 성격이 강한데, 네. 박영선 후보는 이번 정부의 내각에도 들어가 계셨고, 그다음에 당청간에게도 궤를 같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와서 거리를 둔다고 해가지고는 불리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로울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박영선 후보의 달라진 모습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원조 친문을 자처하던 박 후보가 이제는 들으신 것처럼 노무현, 아,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저는 원조 친문이거든요. 2012년에는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다녔어요. 지금 후보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무위원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점퍼에 당명을 빼서 좀 화제가 됐는데 혹시 그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니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1인 가구 수가 그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그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당명도 지우고 문 대통령과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뭐 당과도 좀 선을 긋는 이런 조치가 전략이 선거에 어떤 결과로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박 후보의 갈 길이 바쁜 탓일까요? 이번에는 TV 토론회에서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발언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말이 그랬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백신 확보가 매우 늦어졌지요. 백신 접종 속도가 전 세계 4위다. 이걸로 모면을 하시려고 변명을 하던데요. 실제로 블룸버그나 옥스퍼드 대 연구소 등 발표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백신 접종률은 1.6%.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박 후보가 오늘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단 지금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번 선거가. 네.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여당이나 정부에서 악재가 계속 터지는 과정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백신 공급입니다. 그렇죠. 근데 백신 공급이 사실 지금 세계 100위권 바깥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데 반격을 하면서 NHK의 이스라엘 총리와의 그 회견 그 내용을 이제 발언한 거예요. 한국의 검사 태세, 이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백신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작년 딱 그 같은 날입니다. 작년 그 같은 날 기사를 보면 우리 K방역이라고 해서 그랬죠. 신속한 검사. 드라이빙 스루 굉장히 네,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한국이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과정. 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가 칭찬을 했던 건데. 아, 그러니까 1년 전 기사를 네, 인용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지인으로부터 SNS 기사를 받았는데 네. 기사 날짜만 보고 연도를 확인을 못했다. 아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영선 후보가 지금 여러 가지 방어를 하다 너무 급하다 보니 네. 일단은 맞겠다고 해서 기사를 인용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지 못해서 오히려 네. 백신 공급이 늦어졌다는 게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좀 네.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지금 바쁘게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디테일한 섬세한 부분에 조금씩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뭐 작은 실수로 또 봐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만 자 이번 보궐선거에서요 선관위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논란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또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1월 논란이 됐던 TBS 방송의 일합시다 캠페인과 너무 유사한 내용이 아니냐라면서 이 박영선 합니다 일 그러니까 일합시다에서 합니다 일로 바뀐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카피를 만든 정철 카피라이터도 똑같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서로를 연상시킨다. 뭐 이런 주장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선관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일단은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 그 당시 네.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선관위에서는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운동이 아니라고 이제 어느 정도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네. 이제 저 일을 합시다. TBS에서 만든 저 일합시다라는 문구를 만든 사람이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의 작품인데 네. 근데 이 정철이라는 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성공도 할 때 사람이 먼저다. 네. 이 카피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거 만들었을 당시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박영선 후보 딱 보니까 박영선 일을 합니다. 아하. 아까 일을 합시다하고 시하고 니 정도만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작품 아니냐. 같은 네. 작품이면 결국 그때부터 쭉 어찌 보면 이 TBS에 돈을 줘서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아하. 박영선 후보 사실상 선거운동 해온 것 아니냐. 사전선거운동을 네, 그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허은하 의원이 지적을 계속 했던 건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별다르게 네. 문제를 현재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올해 초에도요. 이 TBS 캠페인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당시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일합시다를 기호 1번 연상시킨다며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아래를 제보하는 바입니다.